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다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리. 리모컨 어디 갔어? 엄마!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은 균형을 잘 잡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좀 잘 잡는 편이긴 해요. 한 발로 서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거나 아니면 이런 막대기, 이런 막대기를 이제 손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균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균형에 관련된 장난감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요 피카츄입니다. 포켓몬 균형 잡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포켓몬 균형 잡기라고 해가지고 뭐 피카츄가 안에가 들어있는데, 옆을 보시면은 피카츄는 받침대에 앉힌 후 오른팔 위에 바구니를 얹고 차례대로 한 명씩 바구니에 복숭아 열매를 담는다. 복숭아 열매의 고리를 바구니 테두리에 걸 수 있다. 잘못하여 바구니를 떨어뜨린 사람은 진다. 아, 요 친구는 이제 피카츄 열매로 이제 균형을 잡는 것 같은데, 이제 열매로만 균형을 잡기에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컬럼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피카츄 위에 피카츄가 균형을 잡고, 피카츄 위에 그 피카츄가 균형을 잡는 그런 엄청난 미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켓몬 균형 잡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초초초초초초초초 꼬고리 시원하게 개봉봐 뚱. 죄송합니다.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받침대,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바구니, 그 다음에 아주 깜찍한 피카츄가 들어있네요. 자, 일단은 요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원래대로 한번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받침대에 이렇게 엉덩이 자국이 있습니다. 이 엉덩이 자국에다가 피카츄를 올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구니를 요 피카츄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오! 아니, 원래 균형을 좀 잡는구만. 자, 그 다음에 이 열매를 까가지고 이 열매를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얹으면서 이제 가지고 아, 이게 막 놓으면 안 되네. 이게 그냥 가지고 놀아도 좀 어려운 게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게 오, 다섯 개, 여섯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거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마리의 피카츄를 더 깎아주고 피카츄 위에 피카츄, 그 위에 피카츄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선수 피카츄, 피카츄. 두 번째 선수 피카츄, 피카츄. 세 번째 선수 피카카츄, 피카츄. 피카츄 위에 피카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올라갈까? 균형만 잘 맞추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됐다! 제발 할 수 있다. 됐다! 이게 그냥 안 앉아지나? 이 받침대가 있어야지만 이 피카츄가 앉을 수가 있나봐요. 그럼 받침대 그대로 올려야 되겠네. 오케이 돼서 이렇게 그냥 실패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거야. 그래, 받침대를 빼고 피카츄와 피카카츄를 올리는 거야. 됐다! 우와! 피카츄 위에 피카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꼬고리!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말 집중해가지고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방금 성공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소리다! 자, 일단 피카츄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 피카츄 올라갑니다.